재구실 못한 비상구 때문에 벌어진 사고죠. 2년 전 29명의 사상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기억하실 텐데요. 경기도가 비상구 사고 예방 차원에서 8년 만에 현금 포상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시행한 지약한달 동안 200건 넘게 접수됐는데요. 한선지 기자가 적발 현장 동행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경기도 안산에 있는 한 주상복합 건물. 연기와 불길을 막는 비상문은 층마다 활짝 열려 있고, 옥상 계단은 각종 생활용품으로 아예 막혔습니다. 비상구로 통하는 복도마저 거의 창고 수준입니다. 이곳 비상구 통로를 보시면 지금 양쪽에 있는 신발장 때문에 폭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볼수 있고요. 출입구는 지금 녹이 슬어 잘 열리지 않는 데다 짐으로 온통 가득 차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건물 관리인을 찾아 물어보니 꽤 오랜 기간 방치해 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그 통로 좀 보시더니 그전에도 이렇게 하고 지냈다고. 한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는데 짐 주인은 감감무소식. 원칙상 행위자에게 과태료 처분이 들어가야 하지만 이날은 관리인에게만 시정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행위자가 불분명하고 각 세대에서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안전관리자를 통해서 일단은 사전 예고를 하고요. 재차 방문해서 과태료를 적발할 예정입니다. 출동한 또 다른 곳은 의왕에 있는 한 고시원. 피난 통로나 방화 시설은 상태가 괜찮았지만 비상구 문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레기통으로 막아놨습니다. 비상구가 막혀 무려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참사가 발생한 지 2년. 안전 불감증은 여전했습니다. 경기도는 비상구와 방화 시설 등의 관리 부실을 잡기 위해 현금 포상 제도를 부활시켰습니다. 상금을 노린 비상구 파파라치로 인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 포상제를 시행한 지 8년 만입니다. 보상 만족도와 관심도가 낮은 기존의 현물 포상을 없애고 현금으로 지급함으로써 시민들의 신고 참여 활성화를 유도하여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현금 포상으로 바뀌고 약한달 동안 신고된 건은 모두 279건.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것보다 많은 수치입니다. 비상구 폐쇄 등에 대한 신고는 경기도민 누구나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가까운 소방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불법 행위가 확정되면 5만 원의 포상이 돌아갑니다. 도는 무분별한 신고 문제에 대해선 현장 조사 등의 보완책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주TV 한선지입니다.